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나요? 네, 소녀와 버스 기사님과의 좋은 만남이었어요. 아저씨가 마음씨가 참 따뜻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멋진 사람을 만날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와, 여기는 배잖아요. 응, 저기 보이는 섬으로 갈 거야. 도착하기 전에 우리 선장님이랑 이야기 나눌까?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와, 배를 운전하는 건 처음 봐요. 그래, 안녕, 꼬마야. 신기하니? 네, 신기해요. 선장은 배 운전만 잘하면 될수 있어요? 아니, 운전만 잘한다고 될순 없단다. 나의 실수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손님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 우선이어야 해. 아, 그렇네요. 배가 가라앉기라도 하면, 끔찍해요. 맞아, 끔찍하지.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 선장과 소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자를 그릴게요.
배를 그리지 않고 여기 바닷가와 땅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려보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정갑을 낀 것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칠해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네,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선장님도 배를 잘 운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네요. 손님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과연 배를 운전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배를 운전하는 기분으로 바다를 헤엄치는 기분으로 선장과 그리고 배와 멋진 바다의 물결까지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